종합부동산세 270조. 뭐 역시 계략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고 뭐 과거에는 한 문제 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문제 반? 반 문제 어떻게 냅니까? 반 문제를 어떻게 내죠? 얘가 무슨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치킨도 아닌데 재산세와 습거냅니다. 재산세와 습거서 우리 취득세 문제 낼 때 있죠? 다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사문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번 27회 시험도 그렇게 한 문제 냈거든. 근데 뚜에서 연결하면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뚜에시거든. 그러니까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설명이다.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상 거의 한 문제 정도, 특히 뭐 2년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한 문제나 최초는 두 문제까지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내지 않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그럼 한 문제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댈 문제 이렇게 출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이렇게 나오는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걸 내는 거지. 한 문제를 내는 것은 이 조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 요 세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 이런 걸 묻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보지는 말고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이 해서 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 의미가 없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는 뭐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고, 그 밑에 2번 보니까 뭐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원화시켜서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뒤에 가면 이제 주택, 그걸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가액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주택은 6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개인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갑의 주택의 가액의 합산액, 주택 합산액을 보니까 얼마냐니까 여기 10억입니다. 10억. 그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6억이 초과되죠? 그럼 10억은 전체에 대하여 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부과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원화시켜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10억이 되면 요 10억 원 가운데서 얼마까지는 재산세를 받냐니까 6억 원까지 딱 나누어 6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6억을 초과하는 부분 4억 요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반드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원화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그럼 이 부분은 재산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10억은 10억인데 어떻게 돼요 10억이냐 하니까 이것이 구로구에 있는 집. 여기에 3억짜리 하나가 있고 또다시 분당에 있는 집,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 뭐 4억짜리 하나 있고 그럼 수원에 하나 가지고 있고 3억짜리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10억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구로구에서는 요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고자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구로구가 다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구로구는 자기 시군구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냥 재산세를 부과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재산세 부과해. 여기도 재산세를 부과했고 여기도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원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가 다 부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원래 이 4억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입니까? 아니거든.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세가 다 부과된 상태예요.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금을 받게 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두 번 과세는 이중 과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 가면 종합부동산세, 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세액을 계산한 다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던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요 부분 종합부동산세만 남는 그런 내용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원화해서 과세한다는 의미. 자, 우리 1번 국세, 뭐 당연히 목적세가 아니니까 보통세가 될 거고 인세가라고 하죠.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모두 인세라고 했습니다. 인세가 되면 뭐 한다고 했죠? 합산과세 한다 했습니다. 소득세도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도 합산과세, 합산과세 한다고 인세가 되면 납세지도 사람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다면 그 소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주소지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인세가 되어서 합산과세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유과세가 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우리 앞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뭐 승립시기 언제라고 했죠? 과세 기준 1, 6월 1일 이렇게 했죠. 원래 법에는 뭐라고 된 줄 압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짜도 안 줘. 그냥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잖아. 동일하게 함께 쓰고 있다는 거죠. 요 내용도 시험 지문에 생각보다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사실 종종 언급하는 편들이고 정부 부가과세 이건 3번은 체킹, 딱 체크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징수방법 보통징수, 국세는 같은 말이지만 정부 부가과세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보니까 단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재산세 이렇게. 재산세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 OX. 맞습니다. X가 아니고 맞는 지문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만 징수가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로만 징수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거지. 왜?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확정은 언제 확정되는가 하니까 재산세는 반드시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종합부동산세가 지니는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 징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4번 개인별 합산과세. 합산한다고 합산과세 합니다. 소득세를 하든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합산할 때는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합산하는 건지 그도 아니면 세대 합산하는 건지 뭐 세대 합산, 가구 합산, 부부 합산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이랬죠. 대한민국 세금은 뭐라고? 대한민국 세금은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개인주의 과세. 소득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모두 개인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 합산, 가구 합산, 부부 합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 가면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가구 합산, 세대 합산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부 합산 등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고쯤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양성의 평등이고 그리고 혼인이란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또 생산한다고 말하면 됩니까? 혼인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생산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생산을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구나. 옛날에 왕조에서 왕자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자씨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생산. 왕자씨를 생산했다고 말하지 출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용 가운데서 생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옛날도 왕자씨를 생산했다고 말하지 생산했다고 말하는 데서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 생산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옛날에 궁궐에서도 생산했다 이런 말했지. 근데 어쨌든 뭐 이세를 위해서도 혼인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 사람이 존속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이야기가 돼. 앞으로 4차 전쟁 때 4차 세계전쟁이 터지면 누가 이기는가? 쪽수가 많은 나라가 이긴답니다. 쪽수 많은 나라가 이길 거랍니다. 그만큼 현재 점점 전세계가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력들은 점점 나오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도 너무 빨리 노령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이제 평균 인력이 거의 뭐 80세, 90세 저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 불과 뭐 한 20년 전에도 한 70, 한 6, 7세 돌아가시고 이러면 제가 찾아가서 아이고 호상이라고 말했어요. 호상이라고. 요즘 70, 한 5, 6세 돌아가셨다? 찾아가서 아이고 오래 사셨네. 호상이네. 이래 말하는 순간 지가 그날 장례칩니다. 막 뛰집니다. 그만큼 요즘은 80초에 돌아가셔도 아이고 뭐 사실만큼 사셨는데 이런 말하기 참 힘들더라고. 그만큼 수명은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로 밑에 애들이. 제 초등학교 때는 제 반에 한 반에 67명 그렇습니다. 꽉 찬 반은 70명까지 해서 애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2부제 수업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2부제 수업을 해서 주간반, 야간반 있고 이래서 야간반 없지만 2시간 뒤에 학교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지금 동기가 1,000명입니다. 1,000명. 6학년 14반까지 한 반에 70명 가까이 그런 식인데 지금 뭐야 한 반에 보통 보면은 뭐 20몇 명, 30몇 명 거기다가 학교 학급 인원도 한 학기당 뭐 한 학년당 뭐 서너 반 정도 요밖에 안 되거든. 그만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혼인했다고 해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세금에 관한 내용을 부담을 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거든. 그 위헌 판결 이래서 지금은 개인별 앞서납니다. 저 요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앞으로 재산세에 관한 토지의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합산은 개인별 합산합니다. 이제 그럼 저작년도, 작년도 문제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2015년도 문제가 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요 10억이 부부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균등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답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균등 지분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5억. 5억. 개인별 재산가액은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6억이 초과되지 않잖아. 이럴 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을 살 때 있죠. 좀 고가라고 요즘 서울에 집 사면서 뭐 10억 정도는 뭐 고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근데 지금 10억짜리, 11억짜리, 12억짜리 이런 집을 살 때 한 사람 이름으로만 사면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근데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이 집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팔았을 때 있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그래. 양도소득세 이렇게 만약 취득을 해봐. 내가 이 집을 샀다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4억이 나왔다. 4억이 나왔는데 자 양도소득 금액이 4억 나왔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들어가고 부부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럼 4억을 2억, 2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돼갑니다. 양도소득세도 누진세거든.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서 높아져요. 금액이 낮아지면 세율이 따라 낮아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두 가지로 나누어버리면 세율이 밑으로 떨어지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금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쳐도 이렇게 구한 세금보다 월등히 적다는 뜻입니다. 뭐 집을 살 때 뭐 한다?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월등히 모든 세금의 측면에서 다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별 합산하는 거고 거기다 현황부과의 원칙 뭐였습니까? 현황부과의 원칙은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반드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자 이런 거 있죠.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자는 이야기였고, 그럼 사실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사 그 집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거고, 토지가 미등록되고 미등재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대상에 다 포함된다는 의미였죠. 그럼 종가세, 우리 종량세 쓰는 세금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서 종량세를 쓰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한 건당 6천은 이렇게 사용한다 했죠. 종가세는 모두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거고, 그 다음 세율은 누진세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킹. 누진세만 씁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 없이 비례세를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는 누진세를 쓰면서도 비례세를 함께 씁니다. 양도소득세도 누진세를 쓰면서도 비례세도 함께 씁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 없이 오직 누진세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얼마였습니까?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 이게 재산세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이 주택이든 토지든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1.5배,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가능한데 그 옆에다가 요란 적어볼까? 그 옆에다가 물납 적어놓고 가입표. 물납이라고 해서 그 옆에 가입표를 쳐서 물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납 인정되지 않으면 왜 굳이 적었다가 가입표를 하느냐고. 작년까지는 물납이 인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015년까지는 물납이 인정됐는데 올해 들어서 2016년도 3월 달에 와서 물납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차라리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다면 교재에서도 대부분의 교재가 물납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왔을 텐데, 대부분의 책들이 다 출판되고 난 뒤에 3월 달에 개정되면서 물납 제도가 폐지됐다고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책들이 다 물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원래 나왔던 문제, 원래 종합부동산세 정답 뭐냐? 물납이 인정된다고. 틀렸다, 정답. 그게 원래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원래 있던 중요한 내용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마 내년에는 이게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은 인정되지만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하고 비교한다? 재산세와.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다 인정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분납만 인정되지 물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다음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뭐 제가 적어놓고 쭉 옆에 보기 편하라고 다 정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니까 더 복잡해 보이네. 간략하게 보세요. 제 종합부동산세 대상 그리고 재산세 대상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 부동산. 다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부동산 뭐뭐 있습니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죠. 그럼 부동산하니까 일단 선박, 항공기 빼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첫째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 재산세 주택이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 아닌 주택, 이외 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 토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무슨 무슨 토지, 세 가지 유형, 무슨 무슨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분리 대상 토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재산세 토지고, 그 다음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죠. 주택이 이외 건축물에 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재산세 대상의 부동산입니다. 요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건 뭐냐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장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별장이 아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 가운데서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요거 과세합니다. 대신 분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다? 별장이 아닌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 오직 요 내용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니까 주택 과세 대상의 제일 왼쪽에 과세 대상의 주택, 그리고는 이제 과세 제외 대상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별장 과세 제외, 그리고 주택 아닌 건축물 과세 제외, 그럼 토지 가운데 종합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게 대상이 되고, 그때 과세 제외는 분리 대상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고 오히려 도표 만드는데 더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아, 종합부동산세는 요놈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있죠? 우리 최근 올해 말고 작년, 저작년 2년 연속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문제를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만큼 요놈은 종종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요걸 알아야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 작년인가 작년 문제 이런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잖아, 저. 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 없거든. 그럼 만약에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만약 요 건축물의 토지를 물었다면 별도 합산 토지로 대상이 되지만 건축물 자체는 아무런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 이런 것처럼 건축물을 묻는 건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묻는 건지 그리고 토지를 물으면 이 토지가 혹시 분리 토지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유형에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록 간단하게 보이지만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뒷장 넘겨서 272쪽 보니까 주택에 대한 과세, 납세 의무자 나오고 있죠. 뭐 교재는 지금 주택에 대한 과세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칠판 보면 이런, 자,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낸다. 그럼 무조건 내지는 않잖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 초과해야 되죠. 그 여러분, 자,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 소유자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얼마를 초과되면 종부세 낸다 했죠? 합산액이 얼마? 6억 원이 초과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교재도 272쪽 납세의무자 과세의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괄호 안에 뭐 단독 소유한 1주택자는 9억 원 나오지만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 그럼 여기 칠판에 토지 볼게요.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이 초과되는 자.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요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올려나왔던 문제의 정답은 물납이 된다는 의미에서 틀렸던 말이지만 나머지 지문은 또 요 내용으로 충당시켰습니다. 요걸로. 원래 전통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언제 생겼냐니까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처음 신설했거든 하면서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초점이 이내용이었습니다. 얼마가 넘어가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걸 알고 있는지 어차피 신설 세금이니까 그럼 내고 그 다음 한 부분을 낸 다음에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낼 거 다 냈어. 다 냈습니다. 왜? 내고 싶은 거 다 냈어. 구석구석이니까 다 냈습니다.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거든. 낼 게 없으면 어디로 돌아간 줄 압니까? 원상회복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작년, 상작년 또 요거 내고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게 일회용을 낸 거야. 결국은 또다시 요령의 시작에서 다음에 조금 더 돈 내용 새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여기 일단 기본.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초과하는 자, 종합토지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토지 80억 초과하는 자, 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세액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나 지금은 뭐 굉장히 깊은 내용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흐름을 알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주택, 종합토지, 그리고 별도 토지. 자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 자 공시가격의 합산액.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시가격 각각의 합산액. 따로따로 각각에 대해서 합산액을 구한 다음 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빼버리면 됩니까? 얼마를 빼면 되죠? 주택은 얼마를 빼면 됩니까? 6억 빼면 되죠? 저 앞에 그림이 있듯이 내가 합산액이 10억이다. 10억 가운데서 6억까지는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6억을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 남는 금액 4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억 주택 그리고 종합토지는 5억, 그리고 별도 토지는 80억 이렇게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공제하면 요거 이제 나머지 차의 금액이 나오겠죠. 요게 과세 표준입니까? 이게 과세 표준이 아니거든. 왜? 공시가격 합산액 하지만 이 공시가격이 뭐냐니까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뭐였습니까?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가격, 말 그대로 시가표준액이야. 그럼 우리 재산세를 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에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아니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서 구한 금액, 이게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 구한 요 금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 얼마냐니까 80%입니다. 80%. 재산세와 틀리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주택이 아닌 건 70. 딱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하든 토지라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0%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아니잖아. 왜? 우리 재산세 할 때 뭐라 했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있다. 요 시가표준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게 과세표준이듯이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요 시가표준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뜻이거든. 그럼 뭐나 똑같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과세표준은 모두 고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서 구한 이 금액을 과세표준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괜히 뭐뭘 빼고 하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 요게 시가표준액이다 여기다가 비율을 곱한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합니다.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을 해야 되겠죠.
세율을 곱하는데 요 세율이 주택에 대한 세율도 있고 토지에 대한 세율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세율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만 보세요. 주택 세율만. 자, 세율에 주택에 대한 세율. 재산세가 얼마였더라? 재산세가 얼마였더라? 이래 물으면 묻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대충 식 지나가놓고는 벌써 외우고 있는 것처럼 물으면 안 되지. 그렇죠? 재산세가 0.1에서 0.4였습니다. 0.1에서 0.4, 4단계 누진 세율이었거든. 제가 이건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을 암기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자, 칠판. 0.1, 0.2, 0.3, 0.4. 그렇게 4단계. 그럼 0.1, 0.2, 0.3, 0.4, 괄호, 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잖아. 1, 2, 3, 4, 그 다음 괄호. 괄호에 뭐 들어가야 돼요? 5, 5. 그 이게 0.5. 종합부동산세가 1이 이어지거든. 종부세는. 재산세가 0.1에서 0.2, 0.3, 0.4다. 그럼 바로 바톤이요. 0.5 시작을 합니다. 0.1에서 0.4 몇 배입니까? 4배. 그럼 여기도 4배. 여기도 4배. 2%. 이게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율입니다. 그 재산세 주택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율은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아, 재산세가 0.1에서 0.1, 0.2, 0.3, 0.4더라. 그럼 종합부동산 바로 뒤에 바톤이요. 0.5에 시작해서 재산세가 0.1에 0.4까지 4배 가듯이 여기도 0.5에서 2%까지 4배 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묻지 않을 겁니다. 재산세도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분리토지 말고 합산토지를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원래 주된 초점은 주택입니다. 이게 주택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세금이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규제하려고 나온 세금이 아니야. 근데 오직 주택만 가지고 하나의 세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특정 자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업적으로 끼어든 게 토지지 원래 이 세금의 주된 목적은 주택에 대한 세금에 관한 규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도 거의 주택이 초점이 되지. 주택이. 토지를 초점 맞춰서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세액을 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구했다. 자, 종부 세액을 구했는데 자, 앞에 비웠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된 부분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뭘 빼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재산세는 빼줘야지. 이중과세니까 마이너스. 과세 표준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재산세액은 공제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고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세금의 1.5배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하지 않겠다.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1.5배, 150%. 요까지가 세액 산출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딱 요거 보시면, 아,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이 하는 주택과 합산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더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6억, 종부 종합토지는 5억, 별도세는 80억을 초과해야만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요금액까지는 빼고, 그렇게 나온 금액에 비율을 곱하여서 과표를 좌한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지만 이중과세니까 과세 표준금액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는 뺀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이게 종합부동산세 내용의 거의 70% 차지합니다. 이게.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18회인가? 그때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괄호를 막 비워서 굉장히 어렵게 보여서 괄호, 기역. 주택을 묻되 역시 니연, 디귿, 니열, 미음 다섯 개를 괄호를 쫙 빼놓고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보라고 이런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거는 세액 산출의 과정, 흐름 이런 내용들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재 272쪽에 뭐 양가로 입은 보니까 다음의 주택은 합산 대상의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합산 배제하는 대상의 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만 가지고도 뭐 한 문제를 낸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규적인 내용도 갈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왜 합산하지 않는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뭐 일단은 패스하고 그다음 과세 표준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 세대의 분명 잠시 놔두고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서 274쪽 주택 세일 및 세액 주택의 종합부동산 세율 0.5에서 2% 그렇게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 다음 양가로 입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뭔지 아시겠죠? 요거.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거 해당 과세 표준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액은 공제한다. 요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재산세액은 종부세를 구한 다음 뺀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이래 하거든. 예. 지금 저기 그 집이 지금 세채가 10억이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그거 다 더해서 예. 6억 이상에 대한 4억이 지금 부과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 세액을 그러면 그 한 채 한 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재산세액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너무 세세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공부하시면 진짜 공부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게 각각의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제가 앞에서 토지는 개별 공시가 이게 법률에서 매년 공시합니다. 매년. 네, 매년 공시합니다. 고시대.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이래 말하지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매년마다 법률에서 공시합니다. 자, 당신 요 필지 가격은 얼마다? 이게 뭡니까? 말도 공시합니다. 공시하는데 지가, 땅값을 공시합니다. 근데 한 필지마다 공시하거든. 그래서 필지마다 각각 공시된다고 개별 필지마다 공시된다고 해서 이를 개별 공시지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가보다는 싸게 공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80%만 적용을 해서 저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실제로 그래서 저게 계산하는 방식 따로 있습니다. 요 재산 세액을 빼내는 방식 공식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안 나오거든. 그럼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공시가격을 합한 다음 말 그대로 우리 방금 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거래된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공시하고 있는 그 공시가격을 합산하여서 나온 금액에 흔히 말 기준시가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지방세나 시가 표준의 고놈의 금액을 합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율 쭉 나오지. 재산세를 빼고 세부담의 상한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세대 1주택이라는 경우 1세대 뒤에 토지도 똑같습니다. 따로 안 보겠습니다. 토지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만큼은. 그리고 1세대 1주택도 뒤에 가서 별도로 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뒷장 넘겨서 우리 276쪽 토지 대한 과세 또
똑같습니다. 방법은 납세 의무자도 판금했고 과세 표준 세율 결국은 방금 앞에 그렸던 칠판의 요 흐름 그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뒷장 278쪽 보니까 부가와 징수 네,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세지는 뭘 따라간다 했습니까? 사람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지. 우리 법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소득세법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거주자라면 그 사람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다면 그 소지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리게 낼 때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래가지 않도록 물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를 따라간다. 납세무자 주소지 등등등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가와 징수 앞에 설명드렸죠. 부가 징수 원칙은 보통 징수 정부 부과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가산금 고지서 나왔을 때 고지 계란을 내지 않으면 최초로 3%의 가산금을 징수하여서 적용하여 체납 고지서 나오게 되고 체납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중가산금 매월 1.2%만큼씩을 계속 가산해서 체납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분납, 납부세액 500만 원 넘어가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내겠다고.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은 재산세는 나누어 낼 때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안에 분납하게 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 분납 기간이 틀려 그렇지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뒤에 부가세 뭐 나오는지 알죠?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두 개밖에 없잖아. 원래 지방세 뒤에는 지방교육세, 국세 뒤에는 국세가 나와야지 농어촌특별세 20%가 나오게 됩니다. 비과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합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도 감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비과 이러이러한 것은 비과세다 이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치워버립니다. 그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뭐 따로 이제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깊은 내용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칠판에는 이런 정도 간단한 부가징수의 의미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양도소득세 내용을 보겠습니다.